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오. 여러분 사용할 그 침실 잠깐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여기 급식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태병대의 상륙군들 타면은 이 침실을 이용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오늘 이용할 침실이 상륙군들이 타면은 이용할 침실이고. 근데 엄청 쾌적한데? 열어가지고. 안 건드리는 거. 나가 3층도 아!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뭐 먼지 하나 없는데. 독도함의 임무 중에 재난 발생하면 구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잖아요. 그 경항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구역입니다. 또한 그 외과나 내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수술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방사선실이 있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도 가능해요. 네, 이쪽으로 쭉 들어오세요.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이 함교입니다. 항해를 나가게 되면 함의 어떤 운행이라던가 일과 조정, 훈련, 속력이나 함이 어디로 갈지도 결정을 하는 거고 헬기가 이착함하는 것도 이 함교에서 다 통제를 하게 됩니다. 오늘이 하이라이트. 자, 여기가 경연을 이제 하게 될 신종 취사장입니다. 요리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